이거 뭐 텐트입니까 이게? 이게 집이지 이게?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여러분? 야전 침대가 뭐야? 여러분 메쉬로 되어 있어. 야 이거 계곡가 갖고 물 위에다가 이거 설치해 놓고 있으면 딱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방입니다. 신박스. 자 여러분 저는 대전에 나왔습니다. 도시캠핑 대전 6월 6일 목요일부터 6월 9일 일요일까지 대전 DCC 제2전시장에서 도시캠핑 대전을 하는데요, 이제 2회차를 맞이했고, 여러분들한테 서울 경기권 말고 이쪽 대전 지역이나 이런 지방 쪽에서 펼쳐지고 있는 캠핑 행사 보신 적 없잖아요. 아 근데 입구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요. 예, 여기 서울 경기 못지않게 뜨거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준비를 너무 잘하셨다. 보시면 도시캠핑 대전에 이런 캐릭터들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행사 규모가 서울 경기권보다는 크진 않겠지만 이런 경품 추천서부터 캠핑도 하실 수도 있고 콘서트 참여도 하실 수 있고요. 아직은 2회차의 대전 캠핑 행사지만 보세요, 참여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 뿐 참여하는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도시캠핑 대전에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아기자기하게 그냥 다 모여 있어요. 입구 쪽에서도 지금 오후 2시인데 아직도 줄을 서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렇게 예쁘고 다양한 이벤트 존을 만들어서 아이들도 쉬면서 놀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뭔가 가족과 함께 즐기는 캠핑 행사 같은 느낌이 커요. 이거 이쁘게 진짜 잘 꾸며놨다. 꿈씨 패밀리 홍보관이라고 보시면 부스들도 천편일률적으로 칸막이 세워놓고 그렇게 업체들이 참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특색 있고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고. 자 DCC 제2전시장에서는 캠핑용품들 업체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낮 동안에는 캠핑용품이나 이런 것들 다 감상을 하시고 각종 선물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야외로 나와서는 캠핑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캠핑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캠핑을 하시면서 석식하고 조식까지도 예,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캠핑을 하고 있으면 저녁 동안에는 또 콘서트도 보고. 와 진짜 사람 진짜 많다. 사람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고. 자 도시캠핑 대전에는 또 어떤 신상품들이 나왔고 어떤 분위기로 또 꾸며져 있는지 제가 요목조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캠핑감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품도 말고 좀 이쁜 거 위주로, 좀 못 봤던 거 위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텐트, 저처럼 한두 분에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요 텐트 스킨이 예쁘다. 야, 그 다음에 요거 딱 내 스타일인데, 요 욕실 바닥 타일 스타일, 예, 체크무늬. 야, 이거 검정색 그 캠핑용품을 갖고 다니시는 유저분들께서는 되게 멋스럽게 세팅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캠핑칸에 요 아이보리의 예쁜 요런 텐트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오크돔, 야, 요거 진짜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 이거 내부에 꾸며놓고 보면 되게 예쁘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런 쉘터 종류, 타프 겸 쉘터 겸 예, 그늘막 겸 모기장 텐트 겸 약 3m의 테이블을 이렇게 쭉 이어붙였는데도 예, 공간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우 쉘터라고 해갖고 요 제품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늘진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다. 쭈글쭈글한 거 없이 이 사이드 쪽으로는 이런 제품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 역시나 예, 고땡땡의 최고의 히트작, 예, 노가리입니다. 이거 또 나오셨네. 야, 이거 진짜 맛있죠. 올 때마다 한 번씩 사갑니다. 다양하게 캠핑 가서 드시기 좋을 음식들, 육포들, 이런 제품들이 오른쪽 편에 있고요. 왼쪽을 쭉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야, 너무 예쁘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서울 경기권의 캠핑 행사가 너무 멀어서 못 갔다 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웬만한 건 다 있는데? 자, 여러분이 입기 좋을 이런 예, 의상들도 예, 할인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예쁘다. 맨날 카키하고 탄색만 입었는데, 야, 여기 오니까 예, 무지개 옷 같아요. 자, 오시면은 이렇게 옷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텐트들, 테이블들, 할인 36%씩 하고 있고요. 야, 허그코트 텐트 109,000원. 야, 천장에 TPU도 있어. 이거 지금 예약 판매를 한다고 하시고요. 저같이 솔캠 많은 사람한테는 저기 딱이긴 하지.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TPU. 아 요거 약간 처마가 있어갖고 비도들이 치지 않고 햇빛도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투플레이트 전용 가방 159,000원. 그리고 행사장 자체를 뭔가 이렇게 벽으로 막지 않고요, 이렇게 오픈 형태로 해갖고 알차게 꾸미셨다. 야, 이거 뭐야 여러분, 야전 침대가 뭐야 여러분, 메쉬로 되어 있어. 야, 저처럼 등에서 육수 뽑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돼. 야 여러분, 이거 쓰면은 그냥 선풍기를 요 밑에다가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럼 등짝 전체가 시원하겠는데? 그러면 여름에는 선풍기 조그만 거 밑에다 두시면 등짝 전체가 시원할 거고, 여러분 반대로 겨울은 어때요? 아니면 전기 히터, 전기 한 100와트, 200와트급 조그만 거 하나 넣어놔도 요 전체가 다 따뜻하겠네. 야, 메쉬 이거 어린아이들이 방방이 타도 될 정도로 메쉬가 되게 탄탄하고, 일반 야침하고 비교해서 뭐 아 똑같네. 처짐이 없네요. 내하중이 250kg입니다 저처럼 이게 약간 이렇게 풍차가 있으신 형님들도 예,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껴안고 누워도 괜찮다. 어, 잘 만드셨네. 대표님 색상은 지금 하나인가요? 야, 메쉬를 까맣게 밖에 못 만들고. 계곡 같은 데 가면 내로 계곡 흐르는 물에 뿌리면 돼요. 야, 요 베개도 서비스로 들어가 있나 봐요. 이게 찍찍이 처리가 돼 있어 갖고 여러분 이게 요거 붙이면 여기 딱 붙습니다. 야, 이거 계곡 가 갖고 물 위에다가 요거 설치해 놓고 있으면 딱이다. 야, 그다음에 열대 안정 제빙기 특가 판매. 야, 제빙기를 여러분 뭐야? 85,000원? 여러분 요것도 싸게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요 근처 계신 분들 득템하시면 되겠네. 야, 이거 엄청 크다. 48만원이고, 어우. 야, 이거 뭐 행사해도 되겠다, 이거는. 야,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들도 있는데요. 야, 문어다리입니까? 예, 여기서 시원한 바람 나오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선풍기가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지금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조명도 있고, 선풍기도, 어우, 사이즈가 크네. 거기에 요 다리도 좀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늘려갖고 높낮이 조절. 여러분, 이 선풍기가 99,000원이랍니다. 이거 예쁘지 않나요? 야, 이 퀄리티에 그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런 예쁜 버너 제품들도 예, 현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녀 떡볶이, 맵지만, 그 다음에 선비 꼬마 김밥, 예, 이런 음식들도 있네. 이쭈루루 있어요. 야, 그 다음에 황금어장이라고, 야, 오시면 이것도 드실 수가 있네. 와,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소한 냄새가 그냥 막 다 퍼져나가네요. 아니 여러분, 지금 2시가 넘어서 지금 3시가 돼가는데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맞습니다. 와. 어, 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님 여긴 어딘가요? 아, 레드백기요. 레드백기요 이거. 네. 오시면은 여러분들 네. 예, 취향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예쁜 네. 옷들, 그렇죠. 액세서리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가방들은 다 직접 여름용... 만들고 계세요. 쿨러. 네. 그렇습니다. 쿨러다. 요번에 이게 엄청 많이 팔려서 이제 신제품으로 새로운 애들이 나와요. 네, 요런 핑크 쿨러는 네. 제가 메고 다녀야지 좀 잘 어울리는 거죠. 남자는 핑크죠. 그쵸?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 간지. 간지. 요 대표님께서 직접 요런 제품들을 다 만들고 계시니까 퀄리티 좋고 AS 다 되고. 그럼요. 얼굴이 AS. 더 이렇게 팡팡해지신 거. 아니. 돈 버시고 피부 관리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시 캠핑 와 보시는 거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저는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 처음 나오는데 이 서울 경기권보다 비교해서 이게 빠지지 않아요? 사람 더 많은데?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몰릴 때 확 몰려서 네. 좀 정신이 없다가 훅 빠지는 느낌이 있으면 그쵸. 여기는 천천히 계속 사세요. 아니 해가 지면 질수록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 지금. 여기 늦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야, 오셔갖고 예쁜 예 이런 제품들 여기서 또 구매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요 사장님이 주신 거 요거 스마일. 요거 하나 받아갖고 요거 제가 붙이고 다니거든요 계속.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오세요. 똑같은 제품이 하나도 없어. 요런 예쁜 가방들, 예, 미니 쿨러들, 옷들 보세요. 이야, 요런 것들 예, 다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쪽으로 돌면 또 예쁜 요 제품들이 있네요. 이야, 예쁜 시장 바구니인가? 이거 뭐지? 되게 가볍다. 예, 요런 거 캠핑 가실 때 피크닉 가실 때 좋겠다. 어, 이거 크록스 신발, 예, 그 재질인데? 야, 요렇게 신발처럼 액세서리도 내 맘대로 이렇게 꾸미실 수가 있나 봐요. 와, 그 다음에 실비김치도 현장. 야, 저는 먹으면 죽습니다. 이거. 어, 너무 매워. 그 다음에 농부아들의 반찬가게 찬짱. 야, 여기 주부분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가족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음식들도 현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두셨고요.
그 다음에 요 동진 메디컬에서는 요거 스포츠 넥쿨러 같네요. 아 그러네. 야 이게 목덜미만 시원하게 한 거랑 아예 모가지를 그냥 쪼르듯이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게 이게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쪼르는 느낌이 아니고요. 살짝 걸쳐져 있는 느낌이 되게 시원하네요. 이렇게 과일도 있고 저쪽에 보면 커피 오레오에서도 나왔네. 아이스크림도 파나 봐요. 여러분 빈자리 없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드시고 구경하시고 요 예쁜 캐릭터 인형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애들과 이렇게 놀아주고 사진 찍어주고 귀엽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여기 림블에서도 나오셔갖고 이런 걸로 감성 캠핑 텐트 꾸미고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집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이니까 이런 것들 아 예쁘다. 신혼집을 이런 걸로 꾸며야 되는데 아씨 문제야. 그 다음에 여기 캠프로그에서도 나오셨습니다. 요 캠프로그의 옷들 제가 몇 벌 저도 갖고 있는데요 매번 전시회에서 새로운 신상품들 예쁜 것들 많이 갖고 나오셔요. 아 요런 제품들 베스트와 또 반바지 아 안에 메쉬로 돼 있네. 시원하게 입기 좋은 거 저도 이거 사갖고 갖고 있어요. 예 이거 여름에 입기 딱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예쁘죠. 핏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네 예 어때요? 실패! 자 여기 캠프로그의 도마도 오 대표님께서 도마를 만드셨대요. IGT도 만드시고 계시죠? 네. IGT용 엔드그레인 도마와 또 통원목으로 나오는 엔드그레인 도마 네. 그냥 기본 도마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제 원체 문의가 많으셔서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행사가요 한 오후 3시 4시쯤 늦었다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녁 8시까지 목금토 저녁 8시까지 행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녁 때 빨리 퇴근하고 오셔도 예, 2시간 정도 저녁 8시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서울 경기권보다는 제품이 이렇게 풍성하진 않지만 겸사겸사 예, 캠핑용품도 보고 예, 맛있는 음식도 사고 그 다음에 가족분들하고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콘서트도 보고 맥주축제에다가 또 장비 있으신 분들은 저기서 캠핑까지도 하고 자 여기는 아이고 제가 또 좋아하는 아바웃도 자 요 텐트 제가 이벤트를 많이 나눠드렸죠. 요번에 아바웃도어에서 새로 나온 신상품 요거 요거 지금 예약 구매하고 반응 어땠나요?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발5 59만원에 사이즈는 5m에 2m10 진짜 내부가 상당히 넓어요. 앞뒤로 문은 다 개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퀄리티 좋은 메쉬에다가 TPU창 그러니까 추울 때는 문을 다 닫고 계시면 이쪽으로 눈 오는 거, 비 오는 거 양쪽으로 다 감상하실 수가 있고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딱 비스듬히 요거는 데커 없는 데나 뭐 풀밭이나 아니면 물기가 많고 진흙진데도 그냥 깔끔하게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강에는 문을 이렇게 닫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메쉬 텐트 요거 하나 두고 요 앞에서 맥주 치맥 하시면은 딱 좋네. 이게 150에 2m짜리니까 이너 텐트로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벌레도 막아주고 에어 침대랑 텐트 한 방에 짐도 작게 갖고 다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머캠에서도 나오셨습니다. 요 버너 갖고 나오셨고요. 이런 캠핑용품들 여기 스토브들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엄두는 안 나지만 또 이런 텐트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79만원 예, 할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디토란 조명인데요. 보니까 RGB 색상이 구현이 되는 것 같고요. 요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일반 와인병이나 양주병들 활용해서 이거 꽂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요렇게 이거를 돌리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여러분. 요거를 돌리면서 색을 정하시는 거네. 이렇게 와인병서부터 샴페인병서부터 이런 고급 양주까지 그 다음에 포레니아에서도 나오셨는데 여기서도 예 박람회 할인가로 요 텐트 갖고 나오셨고요. 이거 뭐 텐트입니까 이게? 왜 집이지 이게? 야, 예 프로젝터 쏘고 야 진짜 넓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가성비 제품만 이렇게 소개했었던 예 모비가든 예 모비가든에서도 나오셨고요. 직구 페이지에서 요 제품들 실물이 어떨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현장에서 다 보시면 되네. 그 다음에 오후 2시에는 행운을 잡아라 에어볼 이벤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어볼 이렇게 딱 잡고 좋은 선물 받을 수 있나 봐요. 참여 방법은 예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전 지역에 있으니까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예, 오셔갖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소개한 사이버 카라반을 또 여기서 만나네요. 야, 인기가 뜨거워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구경하시려고 대기를 하고 계세요. 자, 여기는 카케메 나와 있습니다. 카케메 제품들 이런 것도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제가 이거 티니 유미님 정모에서 제가 제품을 실제 봤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대표님 이게 그냥 끌고 다니다가 네. 펼치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를 캠핑카로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한 1억 5천 줘야 되나요? 아, 네. 1억은 나오죠. 600급 정도 사이즈 나오니까. 아, 저희 제품은 그 투폴딩 트레일러라고 하는 CT7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국산 면 텐트를 사용하는 국내에서 스펙이 가장 뭐 나름 좋기로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모습으로 세팅하는데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전용 타프는 이렇게 지퍼 도킹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구조고 구축까지는 한 30분 내외 정도. 얼마나 정도 하나요? 부가세 포함해서 1660만 원이고요. 자, 저희는 이 텐트 교체 한 번을 해드리는 게 국내 없는 사양이긴 합니다. 아, 텐트를 한 번 더 교체를 해요? 네, 39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한 번을 저희가 무상으로 바꿔드려요. 그럼 대표님, 그런 분들도 계시겠다. 나 텐트 교환 안 할게. 가격 깎아줘. 그렇게 그건 지원은 안 되고 아. 이걸 39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 중고시장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야 잔존가치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아.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잔존가치가 떨어질 때쯤 스킨을 새 걸로 갈아주니까 네, 그때 또 이렇게 환골탈태 하는 거래요, 새 걸로? 그렇죠. 그렇게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쭉 더 연장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얘가 4-9년이니 3년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3년을 장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시겠지만 장박하면 많이 해지잖아요. 바꿔서 또 연장을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들 쓰세요. 3년 후에 이거를 교체하거나 중고에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또 새 것처럼 그렇죠. 네. 기분 전환도 할 겸 뭐 카케미 하루 이틀 뭐 된 회사도 아니고 모임도 뻑짝지근하게 하시잖아요. 아, 예. 예. 카케미 유저분들은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다 같이 모여서 행사 진짜 많이 하세요. 11월 1일 날 네. 저희 전국 정모 합니다. 네. 몇 팀이 와요? 이번에 5-60팀 정도 한 250명 정도 초청 예정이고요. 네, 카사운드인 캠핑 대표 정주현입니다. 네, 여기 오셔갖고 대표님 얼굴 보시고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박스! 이거 아시네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레이 캠핑 하나 왔을 때 이렇게 꾸며갖고 다니고 싶었었거든요. 지금도 예, 지금도 저는 이렇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좀 아기자기하고 좀 예쁘지 않나요? 핸들이 여러분 저기 있어. 이거 레일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있을 거 다 있고요. 내 침대만 합니다. 여기 이렇게 쭉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제드에서도 나오셨고요. 제드의 이 에어 텐트 사이즈가 그냥 상당히 크다. 티맥스 에어 텐트 요것도 있고 요것도 검정색 있네요. 야, 여기저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촬영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네요. 금토일고 사람 더 많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반그레이입니다. 여기서도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정중앙에 어반그레이가 위치하고 사람들 너무 많다. 아이들도 많고 특히나 어반그레이의 요 이불이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거 뭐 그냥 상당히 많이 나간답니다. 요거 실제 쓰고 있는데 진짜 호텔 친구처럼 상당히 부드러워요. 자, 여러분, 저는 했다 하면 1등인 거 아시죠? 아, 여러분. 실패! 주작이야, 이거. 주작입니다, 여기. 어반그레이. 자, 여기 이제 어반그레이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 캠핑 대전 처음 와봤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중부권에서는 네. 정말 이 인근에 있는 분들 다 오신 것 같아요. 뭐 충청도 지역만 해도 캠퍼들이 워낙 많아서 네. 지금 또 이제 4일간 하는 축제 중에 첫날인데 지금 앞으로 금토일 이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행사 계획을 잘한 게 디자인 잘했죠. 아이들 쉴 수 있는 공간 포토라인 잘 만들었지. 그다음에 팜플렛하고 POP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왜 유튜버들을 왜 안 보여? 일단은 저도 이렇게 잘 꾸몄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내려왔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쓰는 메인 텐트는 아니면 신상품은 그냥 서울 경기에서 보고
아니면 유튜버들이 많이 올리잖아. 근데 그거 빼고 가족들하고 먹을 거 먹으면서 캠핑도 하고 콘서트도 보고 뭔가 여기는 가족하고 같이 나들이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 같아요. 네, 맞죠. 어.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 갑천변에서 뭐 민경훈, 네, 예, 유단단님. 네, 그래서 뭐 공연도 있고 그리고 텐트도 치고 놀 수도 있으니까. 뭐 어반그레야 여러분들 오시면은 잘 아시잖아요. 특히나 근데 이불이 요즘에 자꾸 이불만 나가서 저희가 이불집인지 옷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불이 너무 많이 나신대요. 그러니까 의류뿐만 아니라 요거 이불 공장까지도 같이 돌리고 계신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딱 들어오시면은 입구 정문에 있습니다. 어반그레이도 오셔서 예쁜 옷들과 친구류들 한번 보세요. 신박! 신박!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한 예, 이타카 의자도 새롭게 나왔고요. 요거 개인적으로 저는 탄색의 검은색 요 투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딱 요 느낌으로. 이타카에서 에어매트도 나오고요. 코트 텐트 딱 좋은데? TPO 창까지 있고. 야, 이게 텐트가 작다고 이게 무시할 게 못 됩니다. TPO 창에다가 천장 환기창에 플라이에 사이즈도 75 사이즈에 좀 넓고 괜찮아요. 자, 행사장 입구가 저런데요. 규모가 상당하죠. 킨텍스랑 뭐 큰 차이가 없는데요. 건물이 되려 더 깨끗하고 되게 예뻐요. 자, 이제 금요일부터 콘서트 및 캠핑을 참여할 수 있는 그 공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 앞에 이렇게 막 잔디랑 물이랑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여기 횡단보도 건너와서 다리 건너서 저 잔디밭에서 먹을 거 드시고 맥주 한잔 하시고 내일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전시회 보시고 슬 걸어 오셔갖고 저쪽에서 먹을 거 드시면서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쉬다가 콘서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특히나 저녁 8시까지 한다고 그러고요. 예, 아직도 사람들이 보세요. 계속 들어가. 그러니까 보통 4-5시 되면 행사가 이렇게 끝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 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서울 경기권 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 지방권에도 캠핑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내려오는데 차가 좀 밀려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오자마자 그냥 노가리 먹고 음료수 먹고 또 아는 캠핑 업체 대표님들 만나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운이 더 나네요. 저도 여기 대전에서 아마 1박을 하면서 내일 콘서트도 하고 잔디밭에서 맥주도 한잔 할 것 같고요. 마땅히 금요일 토요일 갈 데가 없다. 예, 대전에 도시캠핑 대전에 오셔갖고 데이트도 하고 가족분들하고 좋은 추억 쌓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에서 신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신박스.